네, 아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게 조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미쉐린의 PS4를 리뷰해 볼 시간인데요.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네? 아니, 세범님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과 딱 매칭이 돼요. 제가 세범님이 예전에 MBC 그 방송에서 이 멘트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떤 멘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기베라의 명언이죠. 예.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과연 어떤 테스트 결과가 나왔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공도 테스트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이번 타이어 테스트의 마지막 평가 모델인 미쉐린 PS4를 현재 지금 공도에서 감성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고 또한 미쉐린이란 브랜드에 대해서 거는 기대치가 없었다고 말하면 그건 분명히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또한 그 기대치에 대해서 이 PS4 타이어는 공도에서만큼은 절대로 실망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승차감, 고속 안정감, 그 다음에 소음 억제 능력은 이번 평가하고 있는 네 가지 타이어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핸들링만큼은 브리지스톤 RE007한테는 소폭 부족한 경쾌함을 보여주긴 하지만 비교하지 않고 생각한다면은 이 미쉐린 PS4 또한 똑같이 꽤나 경쾌한 몸놀림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예사롭지 않은 게 분명히 있어요. 가끔씩 이제 그 후륜 고출력 차량들을 타보시게 되면은 그 뒷바퀴의 힘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바깥으로 보내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그 휠하우스 안에서 맴돌면서 막 때리는 소리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반떼가 지금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해보건데 이 미쉐린 PS4 분명히 제동거리 테스트에서만큼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공도 주행만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타이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겠습니다. 네, 느낌이 약간 고성능 타이어인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느낌이 도대체 어떤 느낌이에요? 이 계통의 입문급 스포츠가 아니라요. 네. 윗등급에 PSS라는 그 국내에서도 정말 인기 많은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막 들었어요. 굉장히 입문급 타이어로서는 정말 훌륭한 네.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완할 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나온 타이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PS4는 사실 그 구형 모델인 PS3의 개량형 모델입니다. 예전에 그 PS3라는 이 입문급 스포츠 타이어와 윗등급인 PSS의 격차가 상당히 컸었어요. 솔직히 PS3가 좀 호불호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경험한 PS4의 공도에서의 감성적인 느낌은 PSS랑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듯 했었어요. 아까 리뷰를 했던 이 V12 EVO2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면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PS4는 굉장히 감성적인 타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제동거리 리뷰에서는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제동거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님 뒤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보시다가 뒤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제동거리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시죠. 와, 첫 번째 기록에서부터 다른 타이어들보다 조금 더 좋은 기록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에리 스포츠가 아까 43m가 나왔잖아요. 네. 8m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장 안 좋은 기록이 35m인데 우리 앞서 V10 EVO2나 RE003은 가장 좋은 기록이 36m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PS4는 가장 안 좋은 기록이 나머지 타이어들의 가장 좋은 기록보다도 월등히 앞서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또 다섯 번째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기록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종그립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종그립을 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지 마찰력에서 최고 종지를 찍은 다음에 운동 마찰력으로 변환할 때 그 G값이 떨어지는 것도 슬림량이 적다 보니까 제동을 할 때
그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도 상당히 컸었어요. 뭐 이 정도면은 종합 성적 1위는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외쳤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좀 감정 기복이 있어요. 이제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근데 이 제동거리 테스트만 보면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없어 보이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군요. 그렇다면 인제 스피디움으로 가서 이 퍼포먼스 리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저의 무덤이 되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인제 스피디움에서 이 미쉐린 PS4의 적나라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랩타임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예,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공도에서 느꼈던 그 고성능의 느낌이 서킷 기록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깝게도 0.03초 차이로 1분대 기록에 실패하긴 했는데 똑같이 타이어가 좀 더 마모되고 나면은 1분대 기록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세션 주행 때를 한번 보니까 첫 랩타임 기록도 똑같이 0초대 기록은 나왔어요. 네. 하지만 그 뒤로 급격히 1초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게요. 네, 지속성이 좀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게다가 수명 능력도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리스포츠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명만 남아버렸고요. 게다가 좀 빵꾸, 타이어 뜯김마저 생겨버렸습니다. 뜯김 현상이 어느 정도 심했나요? V12 EVO2랑 아까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뜯김 현상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벌어져가지고 거의 이렇게 한 요만한 동전 크기 구멍 정도까지 이렇게 뜯겨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큰 뜯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물론 PS4를 갖다 공도에서만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뜯김 현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타이어 테스트에 걸쳐갖고 한 번의 휴식, 한 번의 쿨링도 없이 25분 동안 계속 풀 어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10분 동안 쉬었다가 또 한 번에 25분 풀 어택. 그러니까 이 세션 주행을 아까 말한 그 이원유 선수가 익스트림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처럼 테스트가 목적이 아니고 또 경기 훈련이 목적이 아닌 분들은 일상적으로 취미로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킷 들어가서 저희처럼 풀어택을 할 게 아니라 가령 뭐 두 랩 정도 가량 풀어택하고 한 랩은 쿨링하고 이렇게 주행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뜯김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미쉐린 PS4의 인제 스피디움에서 계측된 최고 속도는 187.6km가 계측됐습니다. 브리티스톤 RE003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최고속을 기록한 점이 특징이 되겠어요. 인제 스피디움의 오메가 코너 탈출 구간에서의 휠 스핀 여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휠 스핀이라 함은 횡지를 받으면서 각 타이어가 노면에 100% 대응을 하지 못하고 헛도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타이어에 부하가 걸렸을 때의 그 종그립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인제 스피디움의 오메가 탈출 구간이 좌측 오르막으로 향하다 보니 휠 스핀이 가장 심한 바퀴는 운전석 앞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GPS 속도와 운전석 앞바퀴의 속도 차이는 약 10km 정도가량의 휠 스핀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 정도면 꽤나 종그립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이어 무게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쉐린 PS4는 이번 비교 테스트 타이어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9.7kg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4개의 타이어들 모두 무게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요. 공정 과정이 타사 모델들 대비 더 정교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PS4 같은 경우에는 제동거리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이 퍼포먼스 리뷰에서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때요? 어떤가요? 이 모든 부분에서 다 좋은 점수를 받은 타이어가 진짜 좋은 건가요? 아니면 제동거리 테스트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 PS4가 더 좋은 건가요? 네. 저희는 단순하게 랩타임이 제일 빠르면 무조건 제일 좋다. 이런 것만 판단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스포츠 입문급 타이어들은 저희가 일상 그냥 공도 출퇴근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동거리 성능, 그 중에서 1회차 성능을 저는 가장 많은 평가 점수를 각각 타이어에게 주고 있었고요. 또한 최고 랩타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중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PS4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제동거리는 정말 좋았어요. 일단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타이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서킷 들어가서 이렇게 주행했는데 뜯겨 나오고 막 수명이 빨리 닳아버리면은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좀 거시기 할 것 같고, 따라서 돈 없는 저 같은 거지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타이어예요. 왜요? 비싼가요, 타이어가? 네, 가장 비쌉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고, 게다가 타이어 값까지 비싸다면 그게 크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세범님 돈 많이 버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싸면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돈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본인은 공도주행과 서킷주행을 둘 다 하는데 수명이나 내구성 이렇게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쉐린의 PS4까지 리뷰를 모두 마쳐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4개의 입문 스포츠 타이어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각각의 타이어에 어떤 점수를 주시겠어요? 네, 금호 에리스포츠는 지구를 떠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리지스톤 RE003은 정말 그 기미나 핸들 조향감이 정말 일품이었었습니다. 물론 그 소음이 노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편차가 컸기 때문에 가령 여성 운전자분들이라든가 스포츠 타이어를 처음 써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는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게 있었습니다. V10 에버트도 공도에서 일단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아마도 그 재미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어떤 감각적인 것보다는 실제 좀 가성비에 적합한 그런 성능을 알뜰하게 추구하고자 하신다, 그런 분들한테는 V10 에버트도 좋은 추천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 안 드린 거였는데요. V10 에버트는 수명이 짱짱할 때랑 수명이 닳았을 때랑 계속 소음 편차가 엄청 컸어요. 아까 제가 너무 칭찬만 했었는데 하나 마저 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PS4는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제동거리가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 점에서 분명히 추천할 만한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포츠 타이어라고 한다면 분명히 저희가 좀 쏘고 다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스포츠성의 운전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추천드릴 만해요. 하지만 트랙 주행까지 들어갈 때에는 그 내구성이 분명히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아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리뷰가 다 끝났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그럼 나는 이 타이어가 제일 좋았다, 그냥 하나만 딱 꼽아주세요. 하나만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쉽게도요, 공동 1등을 두 타이어에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타이어들이에요? 브리지스톤 RE003과 한국타이어 V20 에버트에게 공동 1등의 명예를 선사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브리지스톤의 RE003 그리고 한국타이어의 V12 에버2가 오늘의 1등 타이어로 꼽혔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 리뷰를 진행하는 동안 조금 아쉽거나 힘들었던 점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제조사의 눈치를 안 보고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가령 이번에 이제 금호 에리스포츠가 이제 많이 비평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호랑 끝났어요. 네. 근데도 제가 왜 계속 소신 있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얻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독자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저도 그 호기심 때문에 고통받았던 걸 이제 해결했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조사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독자님들을 무서워하고 독자님들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매체로 계속 활동하기를, 정말 제가 힘 닿는 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리뷰 매체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금호타이어랑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촌철살인의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금호타이어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더 좋은 타이어로 보완을 한다면 금호타이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금호란 기업보다도 금호랑 연관된 이제 그 주변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이 오히려 더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기업들의 모습에 이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촌철살인의 파이어님 모습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타이어 리뷰 마쳐봤고요. 이 뒷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좀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탑 리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